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자, 말이 내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비워진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이분 지금 자, 바라고 여러분도 이거 똑같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려놔라 해서 내려놨어요. 비우라 해서 비웠어요. 요 뒤에 봐라. 비워진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데 여기서 요렇게 비우고 내려놓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 비우고 내려놓고 여기에서 나온 지혜, 요 지혜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불교는 대표적으로 빤냐라 그러는데, 이게 빤냐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분별심이 없는 상태, 거기에서 나온 지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무분별한 상태에서 나온 지혜, 요게 있어야 돼. 요게 그냥 내려놓고 비우고 이것만 하면 요 뒤에 요 분별 무분별 요까지만 한 거지 요 뒤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허함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여기 뒤에 지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눈밝은 선지기술을 만나서 배워야 돼요. 내려놓고 분별 안 하고 내려놓고 비우면 텅 빈, 그중에 공허함, 비를 공짜로서 공하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혜가 나오라는 거죠. 네. 이래서 눈발로 선지식이 맞나요? 무분별 지가 빤나예요. 자, 여기 보시라. 이렇게 막 글자가 있는 이 검은 거 이거 내려놨더만 이렇게 하얀 게 됐어요. 하얀 게 돼. 요도 아주 쉽지. 내려놓고 보면 하얗다고. 하얗다 이거를 비웠다. 그렇게 공허함으로 할 수도 비웠다. 공허하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요걸 여러분 지혜로 해볼게요. 비웠다로 하지 말고, 네,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아무 문제가 없다야. 아무 문제가 없다요.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요거 한 생각으로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떻단 말이야?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이걸 못 본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네, 텅 비었네, 공하네, 요까지인데. 지혜를 여러분 사용하면 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 문제가 없다로 지혜를 쓸 수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미 해결이 되어졌다.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여기까지 간다. 지혜를 쓰니까.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이미 깨달아져 있고, 이미 구원되어져 있다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도 되지만은 무한한 가능성도 된다는 거야. 뭐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한한 가능성. 이게 뭐냐면 지혜다, 뭐 지혜. 무한한 가능성이 뭐죠?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여기 보여야 된다는 거지. 텅 비었다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나온다고. 그러면, 아니, 여기 뭐 이미 갖추어져 있다가 또 나오네.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게, 이 하얀 백지, 이거를 보면서 보여야 된다. 그래야 지혜가 나왔다. 그래, 지혜가. 여기까지 못 가니까 맨날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미 갖추어졌으니까 어떻게?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존재 자체로 충분. 충분하니까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 충만. 그래서 제목이 텅 비는데 충만하다는 이 말이 같은 말이야. 그게 지혜로 보니까. 지혜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세에 보면 빤냐가 뭡니까? 금세에 무분별지 써놨다고. 무분별지. 이 지를 해석을 할줄 알게 했어. 예. 그래서 이제 덕분석으로 오면
텅 비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미 아무 문제가 없다부터 출발해라잖아. 아무 끝도 없다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네. 그 말은 이미 해결되어졌다는 말이고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다른 말로 뭐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럼 뭐든지 나오려면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겠네. 까지 다 모르고 이미 저 갖춰져 있으니 어때요? 온전하고 완전하네.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벌써 이까지 쭉 간단 말이에요. 지혜로 눈을 떠서 보면. 그러게 내가 이미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으니 뭐예요? 이걸 꺼집어내서 쓰는 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니한테 갖춰진 거를 경전을 통해서 네 가지 지혜가 있고 다섯 개 눈이 있고 여섯 개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갖춰져 있는지를 안내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꺼내 쓸 수 있다 이런 거에서 꺼내 쓰게 하는 게 덕분스쿨이라는 학교단 말이에요. 전혀 게임이 달라요. 네. 공부를 여러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공허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 보면 와 나는 이미 갖춰져 있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꺼내 쓸 거냐 이쪽으로 바뀌지 무슨 공허하기는 어떻게 공허할 수 그래서 눈반가운 선지식을 만나 크든 묻고 배우고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떻게 인연을 잘 만나면 야 전연도 좋다 이게 그래서 나온다 이런 거지 아시겠죠? 아 이분 질문 잘해준 덕분에 네, 맛있는 요리를 먹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